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매일 밤을 마무리해 주시는 그분이죠. 아, 여러분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는 장도장, 장스탬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아름다운 미소로 제 마음에도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오늘 한번 네. 또 가봐야죠. 네, 일단 오늘 가기 네. 전에 지난주 5일 동안의 흐름을 좀 보고 아, 흐름. 네. 갈 건데요. 보면 그림이 네. 그동안 약간 조정을 받았던 빅5 쪽의 종목이 주간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네. 아마존도 많이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여기 주간 흐름이죠? 예, 주간인데 보면 이제 빅5 종목들은 얼추 괜찮았는데 오히려 나머지 기업들이 좀 붉은색이 많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에너지 쪽, 그다음에 금융 쪽이 특히 안 좋았고요. 헬스케어도 안 좋았고 사실 얘기하면 기술주에는 다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모습으로 보였고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봤더니 지난주에 다우가 1.7% 마이너스가 났고요. S&P500도 0.6% 마이너스. 다만 나스닥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늘 기술주 때문에 빠졌지만 역시 또 시장 올리는 것도 기술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우 S&P500 지수가 주간 기준 4주째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딱 한번 업종별로 보게 되면 딱 그 아주 연두색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의 예, 뭐예요? 테크 쪽만 1.77% 아. 예, 올랐고요. 네, 네. 유틸리티 나머지는 전부 다 시뻘건색이었고요. 특히 에너지가 7%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가장 안 좋은 업종 금융과 소재, 에너지가 가장 안 좋았고요. 보시지만 3%, 5%, 7%로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믿을 건 테크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걸 또 한번 보면 S&P 500하고요. 기술업종을 같이 보게 되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 2.1% 올라왔거든요. 근데 기술업종이 24%가 올라왔는데 9월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잘 보십시오. 네. 보시게 되면 기술 업종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5일 동안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예. 이건 뭐냐면 약간 테크 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저기 떨어졌다가 튀어오른 고양이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네.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아, 그래요? 있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뭐 올라온다고 봅니다. 올라온다고 보는데. 아, 아. 일단은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네. 약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S&P 500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역시 기술업종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이 아무래도 덕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술주가 없이는 상승하기 네.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오늘도 테크 쪽 힘을 쓰고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원의 2.4달러에 대한 부양책 초안을 말을 했는데 이거 아시겠지만 뭐 부양 찬다 한다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말만 나오니까 이제 짜증 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10월 2일 날 표결 한대요. 10월 10월 2일 날. 아 그래요? 예, 저희는 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예, 10월 2일이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오. 예, 그날 표결 하겠다. 하원에서 하면서, 예, 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약간의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다는 건 지차겠죠.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분이 문우신 장관인데 네. 이 문우신 장관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10번 넘는 아주 많은 통화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문우신 장관이랑 네. 하원 의장이랑 계속 통화를 네. 여러 그대로 하면서. 영어대로 표현하면 수십 차례 통화했다 그러는데 10번부터가 이제 수십 차례니까 10번으로 제가 일단 한번 짐작해 보고요. 어쨌거나 많은 통화를 하면서 이거 가능성 높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히 네.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수십 번은 뭐라고 그래요? 뭐 텐서브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수십 번.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존슨앤존슨이 네. 사실은 이제 3상에 진행 중인데 1상 제이. 이상에서 참가자의 98%가 네. 중앙자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정확성이 높은 백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 이게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것 때문에 또 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저렇게, 보니까 지금 저렇게 네. 비율이 높아요? 예. 지금 15세에서 80세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거의 98%면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백신 효과가 높은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나와주면서 테크 쪽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뭐 크루즈, 그러니까 항공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약간의 최근에 나왔던 어떤 백신보다 확실히 이게 더 비중을 받고 있고 사실 관심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네. 네, 일단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이 지금 제일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상황이 좋은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수 경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163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길목에 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1상은 27개 기업, 2상은 14개 기업, 3상은 11개 기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승인 받은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백신이 나오면 첫 번째 맞을 거냐? 라는 질문에. 아, 처음 안 맞을 것 같아. 네, 그런 거죠. 맞을 거냐는 질문에 싫다가 64.6%. 사람들 맞는 거 보고 맞아야지. 네. 그리고 좋다가 35.4%로 백신이 나와도 네. 처음에 맞지 않는 이게 약간 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좋다라고 35.4 나왔지만 실제로 좀 맞을 사람은 저보다 더 적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초반에는 뭐 안 나왔는데 정확하지 않았을까 제 대답을 거의 속였을까 이걸.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나온다 한들 내가 맞으면 잘 될까? 혹시 휴유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점점 흩어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1개 회사 뭐 14개 회사 이거는 미국에 아니면 글로벌로 본 거예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로. 일단 중국을 포함한 회사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에는 존슨앤존슨 약간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대해서 네.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명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네. 하지 마라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애플과 구글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법원 명령이 있으면 다시 다운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트럼프 행정명령을 이제 제동을 건 거죠.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구글이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지금 다운로드가 1억 정도가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네. 애플과 구글은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틱톡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네. 트럼프의 조금 이런 의견에 제동을 건 모습이 법원이 걸었는데요. 그게 핫한 모습으로 좀 많이 월가해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은 애플과 구글의 좋은 내용으로 좀 반응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버 소식이 나왔는데 우버가 그 영국에서 원래 운전 면허, 영업 면허가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이번 다시 한번 취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퇴출을 했거든요. 근데 안전을 이유로 퇴출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버한테 영업 면허를 주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들이랑의 어떤 뭐 갈등 때문인가? 예, 중요한 건 아직까지 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처럼 네. 그 우버의 드라이버가 네. 직원이냐 아니면 사업자냐 이런 식이 아직까지 그 최종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영국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근로자로 한번 이직하라고 그러면 또 한 번에 우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결이 안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영업 면허에 대해서 취득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단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다 보니까 우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우버 드라이버를 정부에 전환하라고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요. 이게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8월 31일자 기준, 9월 15일자 기준 공매도 수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수량? 네, 공매도 수량. 9월 15일자에 나오는 공매도 수량을 한 15일 뒤에 발표하거든요. 늦게. 그래서 이게 9월 15일 날 발표한 건데 15일 뒤에 발표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9월 15일자를 보게 되면 애플도 공매도 수량이 7,900만 주에서 9,000만 주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도 역시 조금 늘어났고요. MS도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페이스북과 구글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장이 빠질 때 공매도를 친 게 아니고 적어도 페이스북 구글은 오히려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역시 한 200만 더 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900만 주에서 1,100만 주니까. 문제는 테슬라하고 리콜라인데 테슬라는 약 한 500만 주 더 늘어났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건 뭐 고려한 게 아닙니다. 그냥 표가 없는 표가 안 나는 거고요. 다만 리콜라는 900만 주에서 현재 2,200만 주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힌덴버그 어떤 그런 리서치가 나와주면서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동참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네.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더 많이 괴롭힐 가능성이 크고요. 니콜라? 그렇죠. 니콜라의 뉴턴 CEO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기 전에는 해명하기 전에는 이게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공매도는 두 배 이상의 증가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드문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름마다 나오는데 네. 예, 보름마다 나오는데 네. 그 보름마다 나오는 것도 보름 뒤에 또 발표하니까요. 네. 9월 15일자는 9월 말쯤에 네. 그다음에 9월 말자는 10월 보름쯤에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시차를 보시면 놓고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스닥.com 가셔갖고요. 나스닥.com 네, 나스닥 공식 사이트입니다. 가셔갖고 쭉 메뉴 중에서 보시게 되면 숏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누르면 딱 나와줍니다. 이렇게 나스닥.com 네, 나스닥.com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 숏 인터레스트 보여주는 게 아까 바로 그 수치이기 때문에 네. 직접 와서 보시면서 아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공매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네. 투자에 좀 도움이 됩니다. 아, 제일 좋은 정보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 보시면 네. 아마 조금씩 증가했을 거예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공짜죠, 이 사이트? 예? 공짜죠? 이거요? 공짜입니다. 네. 평생 네.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 안 해도 되죠? 예,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 방송 끝나면 네. 쭉 눌러 보시고 아주 크게 증가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증가한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크게 증가한 거니까 관련 뉴스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끝나고 꼭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한번 그 정프로께 보여드린 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거 36년 동안에 선과 있던 해 흐름을 보여주는 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거가 있던 해 중소형주 분홍색의 중소형주거든요. 네. 중소형주는 108 그러니까 8%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S&P 500 대형주는 4.39% 올라간 건데 딱 보시면 노란색 친 부분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9월의 모습이거든요. 9월 10월에. 네. 그러니까 선거 있던 해 다 좋았지만 결국 올랐지만 9월 10월은 빠졌다는 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빠진 것들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네. 10월이 지나면 장이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선 전에 11월, 12월 날 올라왔는데 그럼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또 가져온 표인데요. 네. 1972년부터 요 딱 선을 그으면 요 선이 흰 선이 대선입니다. 대선. 딱 대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대선이 있던 해에 시장도 올라갔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웬만큼 통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통계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대선이 있던 해에도 올라간다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대선이 선거가 끝나고 나도 그냥 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쭉 올라가는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긴 또 새로 대통령 되고 나면 또 뭔가 또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통계가 정확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120년 동안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통계가 거의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앞으로도 11월, 12월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이듬해부터 또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9월, 10월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좀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가 네. 저의 찬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고 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네. 지금 적기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지금 너도나 주식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기업들 뉴스를 한번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저희가 또 그 소통을 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 목표 주가를 보는 사이트를 마켓 스크리너라는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유료 네. 유료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아, 이거 유료가 아니고 네. 그걸 한 10번 정도 누르면 계속 광고가 뜹니다. 계속 광고가 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아니 이들이 기업이 하는 영업 행태예요. 아니 그 야동 사이트도 아니고 무슨 광고 이렇게 많이 떠요. 계속 떠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료 회원가입 있거든요. 무료로 하는 회원가입. 그냥 뭐 간단하게 유저네임 아이디 적고 비번 적어서 네. 그다음 메일 하나 넘기면 메일로 딱 확인 메일이 가는 컨펌 메일 가는 그 정도만 하시면 약간 또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예, 마켓 스크리너. 마켓 스크리너. 네, 마켓 스크리너라는 사이트인데요. 예, 한번 네. 눌러 보시죠. 마켓 스크리너. screener.com. 마켓은 아실 것 같고요. 예, 거기 가서 스크리너는 보시면. 왜 모를 거라 생각하셨죠? 아니 그 스크리너를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다른 걸 혹시 굉장히 좀 많이 자존심 상합니다. 네. 마켓 스크리너. 예, 마켓 스크리너.com 가셔가지고 네. 눌러보시면 되고요. 많이 누르면 광고가 뜨는 거지 굳이 돈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요런 것 하시면 좋아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10번, 5번 누르면 네. 광고가 무지하게 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여러분들 정 그거 하나가 좀 너무 귀찮다. 광고 보는 게 그러면 마켓비트닷컴도 있습니다. 마켓비트닷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마켓비트는 네. 원래 제가 그 목표 주가를 실적에 나온 다음에 올리가 내릴 때 조정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마켓비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되게 많습니다. 목표 주가 보는 사이트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쭉쭉 알려드릴 거니까 네. 그때만 적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이거 빨리 보고 예. 종목만 빨리 보고 장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저 야동 안 봅니다. 그냥 네? 아니 저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네. 야동 많이 봐서 그런 네. 광고 많이 나오는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네. 그건 아니죠. 다 알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쭉 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고 버진 갤럭틱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버진 갤럭틱. 네, 버진 갤럭틱 아십니까? 예, 네, 우주 가야죠. 예, 네, 우주 탐사 네. 민영 우주 탐사 회사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서스케나하고 뱅크 아메리카가 지금 최근에 긍정적인 바이 의견을 좀 내세웠는데요. 여기 나와주는 거 보면 상당히 우주 탐사에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버진 갤럭틱도 매출이 없거든요. 지금 네네.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돈을 못 버는 회사에 대한 어떤 공매도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알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꿈과 희망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여기 매출 나와요? 한 3년 더 기다려야 되나?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네. 언제 우주로 갈까요? 우주 여행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전 뭐 굳이 거기 또 뭘 거기까지 가나 생각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핀터레스트 네, 핀터레스트에 대해 상당히 또 의견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네. 네. 사실 이제 핀터레스트가 네. 남자분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이미지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성향이 안 맞으시니까 그 디자인 하신 분들 많이 네, 그렇죠. 하시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책을 상당히 핫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까 장이 워낙 그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S&P 500 1.47%, 다우가 1.51%, 네. 똑같이 나스닥도 역시 1.5%로 1% 중반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아,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이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호재가 너무 많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 10월 2일 날 부양책에 네. 대한 표결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말로 치면 네.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존슨앤존슨의 상당히 좋은 소식들. 이게 네. 사실 그 중앙채 성공률이 98%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좋은 의미로 좀 보시면 존슨이 실력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 금융주도 올라가고 있고 네. 테슬라가 4%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나머지 빅5 종목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잘 올라가네요. 그죠? 예. 테슬라, 애플, 구글 등 뭐 거의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웬만하면 다 올라가고요. 네. 그 웬만하면 별로 안 올라가는 주식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예, 카니발도 1.6.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대부분 크루즈, 네. 항공주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별로 못 갈 종목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니콜라 어떻게 됐을까요? 니콜라. 니콜라요? 네. 니콜라도 올라가겠죠. 니콜라도 올라갈까요? 왜냐면 오늘은 뭐 딱히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올라가죠. 2.47%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밀턴이 어떤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네. 회사에서 정식 해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니콜라.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다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내일하고 또 쭉 쉬지 않습니까? 내일하고 좀 쉬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 주가 보는 사이트 여러 개 더 정리해서 내일은 네. 좀 특집으로 여러분들 그 추석 때 공부하는 네. 차원에서 네. 사이트 몇 개를 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사이트를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한 거죠. 뭐 눌러보기도 하고 아. 막 들어가서 해보고 막 그런 거죠. 뭐. 네. 사이트 전문가. 정말 다른 많은... 다른 뭐 인사이트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이트만 알려드려 갖고 좀 부족합니다 제가. 네. 네, 저도 뭐 알고 있는 사이트가 많긴 한데, 네, 그건 뭐 제가 나중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10시 또 30분이 훌쩍 넘었네요. 장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 이렇게 행복합니다. 장본부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하고요. 네, 그 추석 연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니 뭐 정프로님 나오시고 아, 돌아가 나오시면 되겠잖아요. 네. 왜 그러세요? 왜 집은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네. 아니 뭐 제가 혼자 살아서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마음 저희가 잘 담아서 저희가 좋은 콘텐츠로 또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신 우리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아, 저는 장우석 본부장님한테 미쳤습니다. 예, 우리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